이번에 저희 유상도 뒷짐지고 있다가 송상한테 당했습니다. 송상이 중강호실 열었으니 앞으로 우리 유상 사정도 만상처럼 어렵게 됐습니다. 우행서. 예, 어르신. 이번 동지사 행렬에 유상에게 배정받은 물량을 우리 만상에 넘겨주시오. 물량을 넘겨주시면 내가 적정한 임원을 책임질 것이니 나에게 넘겨주시오.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오라버니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네 한양 좀 다녀와야겠어. 한양에는 무슨 일로? 이번 동지사 상단에 배정받은 한양, 경상, 평양 유상의 물량을 전부 넘겨받아야겠어. 혹한에 떠나는 동지사 상단은 각 산단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적정한 임원만 남겨주면 배정받은 물량은 넘겨줄 거야. 어르신, 어르신의 의중은 이해하지만 지금 저희 만상의 자금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유상과 경상에 넘긴 임무는 영경을 다녀온 후에 치른다 해도 저들이 배정받은 물량까지 현물로 사들이자면 수만 양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사정으로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 이명수 말이 맞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리인 줄은 알아. 하나, 지금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지금 이 위기를 돌파 못하면 우린 끝이야. 아무래도 어르신께서 평정심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겠나. 한번 내리신 결정은 절대로 번복하실 분이 아니시네. 내가 한양에 다녀올 동안 다시 한번 어르신을 설득해보게. 예. 이번 동지사 상단은 네가 책임을 맡아서 준비하거라. 연경으로 가는 상단은 송도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주를 거쳐가는데 송도에서 준비할 거 없다. 의주 송방에서 이번 상단을 맡아. 그리고 자네가 배정된 물량을 확보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기... 말을 해. 미금이가 정치수를 만났답니다. 뭐야? 미금이가 그놈을 잊지 못하겠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마음을 잡게 하려면 빨리 좋은 혼처를 찾아 혼사를 치르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 일전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본전 행수 임상옥이야. 임상옥이요? 아, 난 모르는데. 임봉에게 자식이야. 진천마을 성립. 난 야심 때문에 도망을 배신한 비열한 놈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아가씨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이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 잊으세요. 날 마음에 두고 계시면 아가씨 상처만 더 커집니다. 가는 거 아니? 혼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상옥 오라버니하고 만상 도방 외동딸하고 혼살할지도 모른단다. 만상 도방 어른이 상옥 오라버니를 사위감으로 점찍었대. 너 상옥 오라버니 마음 단단히 잡아두지 않음 닭 줬던 게 지붕 보는 꼴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혼담이 오가다니. 나는 금시초문인데. 만상 도방어른이 상옥일 사육감으로 점찍어 놨답니다요. 아유 잘됐네. 성님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요. 의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지방 사돈이 되면은 떨어지는 콧구멍만 주워 먹어도 배부를 겁니다요 성님.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말어. 유상에서 우리한테 동지사 상단 물량을 넘기겠다는 거야. 어르신 부관입니다. 들어와. 어찌 됐어? 경상 앞으로 배정된 동지사 상단 물량 전부를 우리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유상 쪽은 어찌 됐습니까? 도방어른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만한 물량을 확보할 자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전부 얼마나 필요하댔지? 2만 5천 냥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 냥? 내가 직접 평양에 가서 변통할 테니 제발! 어르신, 아뢰옵기 송과 하오나 저희 사정에 2만 5천 냥을 변통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난 이번 장사에 내 장사 인생 전부를 걸었어. 두말하지 말고 준비해! 어르신, 분부하신 대로 이번 동지사 상단에 필요한 모든 물량과 물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각 점포마다 가지고 있는 화는 최대한 현금으로 만들어 놓도록 해. 그리고 각 점포 재고 물량도 다시 확인해. 예. 아, 왜 급히 화를 현금으로 돌리라는 거야? 비단전에서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급한 대로 달포 안에 한 5천 냥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지. 우리 한 300 냥쯤 될 텐데. 서둘러 주시고 각 점포마다 재고 물량을 조사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만상 내 중대한 사안이니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동지사 상단에 경상과 유상에 배당된 모든 물량을 우리 만상이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단은 도방어른께서 직접 인솔해서 연경에 가십니다. 오셨습니까? 필요한 돈은 준비됐으니 차질 없이 준비해. 예.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대정강 선단은 물론이고 여각, 의주 저자거리에 있는 모든 점포를 담보로 했네. 나도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단을 꾸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만상에서 이번 동지사 상단에 유상과 경상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떠안고 대규모 상단을 꾸미고 있다 합니다. 만상 그럴 만한 자금력이 안 되질 않느냐? 대정강 선단과 여각 모든 점포들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활을 걸고 이번 상단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잘 됐다. 홍두주가 무덤을 파는 게. 실적 반사기 150주군. 남천과 의주 유기장은 통해 전량 다 준비됐고 구첩 반사기는 20주기 부족하네. 예, 알겠습니다. 아, 난리가 따로 오고 난리가 따로 옷이 500필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300필은 한산에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언제쯤 당도합니까? 이틀 후면 당도할 거야. 내가 전량 책임져 맞추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준비한 물량입니다. 화문석과 백면지를 매입하자면 한양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태주입니다! 들어와! 아, 예! 형님, 그 의주부에서 군림을 싣고 한양으로 갈 세곡선을 내달라고 합니다요. 세곡선? 예.
마침 잘 됐구먼. 안 그래도 화문석하고 백명지 매입하러 한양에 가야 하니 이맹수, 네가 선당 끌고 다녀와. 아, 다들 잘 다니고 오겠니? 예, 예. 그래. 아이. 준비됐습니까? 어. 세국수는 포구에 정박해 있고 여기 그 세국수를 끌고 갈 뱃사람들일세.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애쓰게나. 예. 갑시다. 임상옥이가 구일미를 운반하기 위해 선단을 끌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상단에 부족한 물량까지 확보하려는 모양입니다. 세곡선을 잘만 이용하면 만상에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옛날 경상들이 세곡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방법을 쓰는 거지요. 경상들은 운반을 맡은 쌀에 물을 부어서 불어난 만큼 양을 속여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화수라 하지요. 또 운반할 곡식을 착복하고 잠적해버리는 투식, 횡령한 쌀을 지른 배를 얕은 물에 고의로 침몰시켜 횡령을 은폐하는 고패, 관원들과 협잡을 해서 그와 같은 방도로 막대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물에 불린 구휼미에다 모래와 결을 섞은 쌀을 풀면 민심은 흉흉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세곡을 운반한 만상에서 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율미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자는 거요? 그럴 순 없어. 지난번 봉수대 조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는 판에 그럴 순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만 하면 만상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만 하면 만상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홍독주가 무덤을 파는 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만상의 세선이 한양에 당도할 것이고 만상의 세선이 포구에 정박해 있는 며칠을 놓치면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예. 이쪽으로. 자, 어서 오세요. 올라가세요. 쌀 백성 모두 선적했습니다. 수고했어. 자, 됐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나머지 400석은 내일 실토록 합시다. 차질 없도록 하시오. 100석은 이미 선적했고 나머지 400석은 내일 선적한다고 합니다. 됐다. 내가 이미 선의 정관원을 매수해뒀으니 너희 내일 선적할 400석에 모래와 왕결을 섞고 물에 불린 쌀로 바꿔놓거라. 예. 신속히 서둘러라. 예.
말도 했습니다. 성사될 때까지는 함구해 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쪽으로 옮겨서요. 네. 저쪽에 다 쌓아두세요. 여기 여기 여기. 네. 받아가 여기. 자, 좀 받아줘요. 여기 받아가. 좀 받아줘요. 선해청에서 구휼미 500석을 받았다는 수결 서신입니다. 수고했네. 저희 만상에서 의주 관악까지 구휼미 운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알았네. 동지사 상단의 명단입니다. 물량 준비는 끝난 거야? 예, 어르신. 조기양! 조기양! 이걸 그냥 꽉! 삼부야! 왜? 나 연경 가는 길에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내가 살아줄게. 연경? 네가? 그래? 아니 연경 갈 상단이 벌써 결정이 됐단 말이야?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정은 됐지. 이번엔 내가 가기로 돼 있다. 그건 그렇고 너 지난번에 갔다던 그 청루 이거 거기가 어딘지 그 얘기나 좀 해다오. 아씨. 이번 동지사 상단은 우리 만상의 운명이 걸려있어. 고상한 만큼 포상을 내릴 것이니 상단에 속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도래. 예. 명단 불러줘. 아, 예. 허삼보. 예. 유두철. 예. 박도리. 예. 문 열어라. 문 열어. 무슨 일 들여? 여보라! 예! 만상 도방 홍독주를 포박하라! 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무슨 일 들여! 나 비키라 좀 못할까?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안양으로 쇠국제를 끌고 왔던 책임자는 누구냐? 접니다. 이놈도 포박하라! 예! 아니,